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와 시가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심장을 향하게 하시며 그 심장에 불이 붙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저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군대 객지해 나가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임신 중에 있는 자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안고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모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아버지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놀랍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 오실 날 예비되셨습니까? 하고 살짝 째려보면서 인사하시면 되겠어요. 살짝 얼버무리면 예비합시다 하고 다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비합시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신 걸 믿는 사람은 아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종과 더불어 이제 역사하사 종의 입술에 나가는 말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 때 아멘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휴거를 위해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휴거를 위해 기름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가까운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종말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의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목회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잠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시대를 분별하 그런 뜻입니다. 다시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 배도 배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고 신앙의 미혹을 내서 그 가르침에서 빗나가는 것을 배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예,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배교가 일어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목회자 세계에 이렇게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목회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신앙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보다는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직 진리 안에 붙잡혀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 그
달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1달러짜리인데요. 이 연방준비은행은 이 달러를 발행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국채은행이 아닙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은 그 일루미나티 그 유태인들이 소유한 민간기업입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에서 그 달러를 발행할 권리를 가졌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In God We Trust God 이렇게 멋있는 얘기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달러는 역시 미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세운 나라답게 참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 달러 지폐에 어마무시한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상했어요. 왜 적그리스도의 표신 이 피라미드 그 다음에 여기에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전시안들이 있을까? 예? 여기 눈 하나 그려져 있는 피라미드에. 그러니까 이런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림들을 이거는 완전히 일루미나티의 상징인데 적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그려놓을까? 국가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참 이상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숫자들 글씨들 안에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여러분 그 13이란 말은 유럽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죠.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있죠. 여기 피라미드의 그 층수가 13층이고 또 여기 그 독수리 오른발로 잡고 있는 화살 숫자가 13개고 예, 뭐 다 이렇게 13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정부, 비밀 조직에 속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냐면 6경에서 7경 아예 상상이 안 될 만한 그런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60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채권. 그러니까 미국도 빚을 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빚이 많죠. 대기업이 빚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한 해에 3%만 이자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자로 내는데 그 이자 받는 데가 어디냐? 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는 그 일루미나티를 만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채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빚이 있는데 그 빚도 다 그 사람들한테 지고 있는 거고 세계 2 채권, 그러니까 채무국가가 일본이고 일본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경제를 이 조직들이 다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늘 밤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주의, 그래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세계주의를 확 펼쳤죠. 오바마 때.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두 번 했고 이제 힐러리에게 그게 넘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그 완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복병을 만났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국가주의자거든요. 세계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같이 이렇게 포함된 조직인데 세계 조직을 만들어서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이 사람들이 조정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 조직 하부에 종교 단일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운동이 예, WCC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배교의 흐름에 기독교가 확 휩쓸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그 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을 상징하는 게 부엉인데 1달러에 여기 그 앞에 놓으면 오른쪽에 일자 뒤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부엉이를 그려놨어요. 자기들의 상징을 다 숨겨놨습니다. 예, 너무나 그러니까 이 그 단일 화폐, 그러니까 화폐도 단일 화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단일 화폐가 이제 된 다음에는 이제 화폐가 사라지고 이제 생체 이런 게 이제 그거를 심어서 화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주의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다 무너져야 그들의 꿈이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그 돈으로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예, 그들은 우리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돈으로 각 나라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지막 이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본문 이전에 24장 예,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길에 될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예,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 주님이 공중에 다 강림하시는 순간 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쫙 끌어 올라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남은 자들에게 벌어질 큰 환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란, 큰 환란이 예, 또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취하고 생활의 염려와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진다. 여러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들이 밀어닥칠 거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는 뭐 영적인 거 뭐고 지금 먹고 살기 급한데 하면서 생활의 염려와 예, 그런 그 염려를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부해지는 것도 그것들 누리느라고 방탕하고 술 취한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뿐만 아니고 너무 가난해지고 막 어려워짐을 통해서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완전히 경제를 망가뜨려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생활에 급급하고 마음에 어떤 그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없도록 기근과 가난을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부에 취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놓고 간다는 게 너무 아깝죠. 그걸 쓰고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탕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단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틈을 탈 틈을 기다리는 거죠.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피라미드에 있는 그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 전시안 그거는 그 석가모니 그 불상에 붙어 있는 가운데 보석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들은 우리의 틈을 언제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잠언 1장 14절로 15절 보면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리라. 멀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돈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자. 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연합하자 돈 주머니를 하나의 돈 주머니만 두자. 그러니까 각 나라 돈 있잖아요. 원화, 외화, 유에나 달러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돈 주머니만 갖자는 거죠.
그게 세계 정부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 지혜서인 잠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계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런 말씀을 적었을까요? 응? 연합하자. 지금은 세계의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일치, 예? 정치가 하나 되자, 예? 돈을 하나로 만들자, 언어도 이제는 예, 달러가 다, 아, 그, 저, 뭐죠, 잉글리시가 다 이제 잉글리시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석유는 다 달러밖에는 살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그 영국의 그 나폴레옹이 워털리 전투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국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가문이, 예, 우리나라 지금 요즘 돈으로 9천억 가까이, 1조 가까이를 그 전쟁, 예, 그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이 패하죠. 그런데 예, 영국이 이겼으면서 불구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헛소문, 가짜 뉴스죠. 예, 역정보를 퍼뜨려. 예, 그래서 주식, 자기 주식을 파는 척, 국채죠, 국채. 그때는 국채라고 그래요. 국가, 예, 국채를 이렇게 이제 팔았는데 그것을 파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영국이 망했으니까 국채는 휴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프랑스의 점령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 팔아. 그때 거의 그냥 헐값, 그냥 거의 줬다시피 그걸 다 사들입니다. 예, 거의 국가의 65% 이상을 사들여버렸어요. 그리고 영국 돈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가문이 어마어마한 돈을 집니다. 예, 미국이란 나라를 세울 때도 이 가문이 그 영향을 과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세계의 돈은, 예, 독일계 유태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그 뭐 IMF 뭐니 뭐니 다 유태인 돈이라는 게 다 그 가문 돈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예,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일 만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예, 어마무시하게, 예, 이제 그 물결이, 예,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다. 다 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 예.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25장 1절로 사제 보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리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등과 함께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은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랑 온다고 그냥 계속 안 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의 혼인에 보면, 전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정혼한 사이가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우리는 약혼과 정혼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약혼했다고 부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정혼을 하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집도 마련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근 1년 가까이 돼요. 예. 다른 6개월부터 1년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태인의 혼인법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유태인의 혼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그 너희 있는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은 예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예, 하민진 여기 보세요.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예. 그러니까 유태인의 그 혼인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먼 곳에 사는 신랑은 아침에 출발, 일찍 출발했는데도 이제 저녁에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신랑이 준비되면 와야 되니까 더디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기다리다가 졸며 잤다는 거예요. 잔다는 게 문제가 아니죠. 피곤하면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 그 가수 가운데 잠을 많이 잔 가수가 있더라. 그래도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더라고. 이미자라고. 혹시 아세요? 이미자. 이미 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석유로 쳐도 자고 모두 다 졸며 잘세라고 분명히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준비했냐 안 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등은 뭐고 기름은 뭔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등인데, 예, 바로 그 말씀에는 성령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그 말씀의 등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이해가 없이 제기합니다. 이단들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성령은 곧 우리가 준비할 기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따가 그건 얘기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신앙의 내면과 예면, 형식은 등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내면은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형식은 있어요. 종교인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예? 그 내용이 없다면 껍데기라 그 말이죠. 쭉정이라 그 말입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돌이라.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고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다. 그게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열 처녀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종교인,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은 미련하고 어떤 기독교인은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 밝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까지 왔는가? 지금은 과연 몇 시인가 말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예? 예. 그 요시기를 확정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회는 잃어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옵티니티라고 하는 이 기회는 잃어버리면 다시는 얻을 수, 이 신랑 그 신랑이로다 할 때 다 깨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름이 부족하여 꺼져가니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야, 사는 파는 자들에게 사라. 기름을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은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신앙은 누군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볼까 해서 어떤 사람에게 또 그것 신앙을 나눠달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예? 혼인잔치 문에 문을 여달라고 두드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 박인민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 내가 열심히 준비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를 아이 좀 나중에 좀 내가 돈 좀 벌고 에?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하지 에.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다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제가 매일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늘 살피면서 예, 어느 때보다도 제가 지금 예, 행복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하면서 매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예,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들어 설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사단이 어느 날 부하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해야 지옥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겠느냐 자기가 써먹는 방법들을 하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쫄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탄 대장이 그 나도 많이 써먹었던 건데 그 잘 안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또 다른 절개가 나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지혜를 지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어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또 한 절개가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고난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은 순교해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한단 말이야.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랬더니 한 그 사단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둘 것 없고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장이 막 엄청 기뻐하면서 That's a good idea. 이걸 상을 줬다는 겁니다. 예? 그냥 서둘지 말고 천천히 믿으라고. 믿기는 믿겠는데 천천히 믿어라. 예. 이동훈 목사님께서 국가조창기도에 그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조창기도에 설교를 요청해서 설교를 갔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설교 이제 끝난 다음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더래요. 기분이 좋죠. 예, 대통령이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자니까 대통령 인사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꼭 예수 믿으십시오. 예, 그랬더니 나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어떤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하면 예, 국민들한테 조금 그 어려운 일이 있으니 대통령직 내려놓으면 생각을 해보겠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더래. 내 딸하고 사이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꼭 전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가까운 사람한테 그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시더만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사적인 자리에서 그에게 전해줬더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완전히 전도를 좀 하고 싶으니 개인적인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구체적으로 좀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좀 이런저런 바빠가지고 이제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자리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이제 자기 아들과 사위와 딸이 믿으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인 거예요. 예, 네, 자기 신앙. 그러니까 딸과 사이가 참 늦기 때문에, 예, 네, 내가 그 기름을, 그들이 믿는 신앙의 기름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는 결코 빌릴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딱 강림하면 그 시점으로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구든지에게 누구든지 그 배에 탈수 있어요. 노아가 전도했잖아요. 배에 타시오. 얼마 후면 홍수가 내려와서 짐이 다 쓸어 내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이 배에 타셔야 됩니다라고 외쳤지만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죠. 예, 홍수가 나니 막 제발 좀문좀 열어달라고. 그러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휴거돼서 이끌어 올린 바를 될 텐데, 기름 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늠한, 어떻게 배교한 신부를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신랑.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다 같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다 같이요 계속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비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까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빛으로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신앙의 형식은 내용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신앙의 형식은 내용을 대신할 수가 없다. 예. 마태복음 25장 8절로 10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등에 채울 기름이 제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모든 그 예배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임했지만 그 자리에 그 전체적으로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예,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부활하자마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세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20절로 21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합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24시간 이 불을 끄지 말라 이거야. 기름을 부어서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와서 불을 켜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내 남정과 애정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거다 약속을 했잖아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부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요즘 지난주 금요일에도 성령 세례를 받기로 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기름 부음 받기로 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저희가 다 기름 부음 많은 분들이 어제 그저께 밤에도 성령의 기름 왜 제가 그런 사역을 계속하느냐.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너무나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요.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들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탐나던 것들이 이제는 탐이 나지 않아요. 이제는 은혜가 탐이 나고 아멘 천국이 탐이 나고 기름 부음의 증거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천국이 탐이 나는 것입니다. 이상의 영광이나 쾌락이나 유출의 욕망이 탐이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성령의 그 비침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섯 미련한 다처녀에도 내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은 뭡니까? 내 등불이 부족하여 꺼져간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과거에 성령 충만한 받았었는데 성령 충만한 것들이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 성령 그러면 뭘까 그게 기름은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삶. 그러니까 형식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 예? 그리고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펴보십니까? 성경을 안 펴본 그냥 주일날 딱 여기 예? 요즘 내가 성경을 예배 설교 시간에 많이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큐티 있죠. 여러분 적극 제가 권합니다. 이제는 신부들은 주님의 말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간 그 군대 다녀온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편지 하나가 그렇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 친구들 지금 남자 청년들 군대 간 친구들 많은데 우리 여자 청년들 편지 좀 써주세요. 아 좀 소식도 좀 전해주고 그래야 지금은 뭐 인터넷 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요 우리 군부대 봉사하는 집사님이 주일 밤마다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200명 300명 얼마 전까지 나왔대요. 예배 때 그 대대 안에 200, 300명 꽉 차 있었는데
핸드폰을 나눠주고 난 다음부터 20명도 안 나온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200명, 300명 올 초만 해도 그렇게 나왔는데 올 한 3월인가 4월에 핸드폰 나눠줘라 주말에.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게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깨똑하느라고, 깨똑이니 까똑이니 뭐 하여튼 너무 그게 빠져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온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요. 그 군부대 봉사하는 집사님, 자기 남편이 장교니까. 근데 이 현상이 어떤 한 교회만, 군부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이 그 어떤 그 조금만한 틈을 주면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그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에? 우리 부인에게 기름이 충만하니까 우리 부인에게 조금만 얻자,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에. 부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지금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그 남편이 아주 좋은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그러더니 세 개를 얘기하더래요. 황금, 소금,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정말 멋있는 얘기해가지고 문자로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세 가지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라네. 이제 그렇게 문자를 날렸더니 부인이 바로 답이 왔더래요. 뭐라고 왔냐면 즉각적으로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금이 필요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여자에게는 현금이 필요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야, 우리 부인 센스가 조금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단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면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살았다. 카페 한잔 마시라고 2,500원. 2,500원 가지고 아메리카노 못 마시죠. 이렇게 현금, 쬐끔, 입금 했다고. 근데 정말 이거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형식의 내용을 담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을 채울 때입니다. 지금 채우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주님 강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예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시험을 못 준비하지 않으면 빵점이 나와야 되는 게, 어느 신학대학 학생이 열심히 전도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성령이 충만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답은 못 쓰겠고 그냥 편지만 썼답니다. 답안지에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대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자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름부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썼더니 교수님이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제 기말고사 때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그 채점 매겼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써. 그러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감독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피로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친다? 친다는 말이 무슨 때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양을 치듯이 친다는 겁니다. 양을 이끌고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박했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왜 임박했는가를 제가 세계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사단의 음모, 적그리스도 음모가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 이르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짓는 게 유일한 꿈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냥 그거는 맘만 먹으면 한 달을 내 그 성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들에게는 있는 게 돈뿐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그 적그리스도의 음모, 사단의 음모가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게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뭐 천국이고 무엇이고 지금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활이 급급하여. 그러니까 사단은 전체적으로 생활이 급급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성도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등 밝히고 깨어 있어 주 오신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다면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비를 소라비처럼 내려줄 것입니다. 가득 흘러넘치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제 남은 세계 50이 넘으면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냐?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는데 남편이 뭐다신 분이셨어요 했더니 이름만 적어주더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어마어마한 국회의장도 하시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권세, 인기,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데요, 절대로 이런 데 치심치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때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는 이 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은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로컬 처치, 지역교회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셔널 처치, 민족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인터내셔널 처치, 다시 한번은 저를 전세계로 보내면서 이제 전세계를 교구삼아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전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 그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깨우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처럼 당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그런 간판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돼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세상은 얼마나 사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역을 놓칠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반들 여기 대벌들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다 조직된 그 아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프리메이슨 조직 안에 우리나라의 거대한 여당, 야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목될 만한. 물론 다는 아니죠. 예, 여러분이 깜짝 놀란 인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회. 예. 이름이 예수회니까 좋은가 보다. 아닙니다. 그는 일루미나티, 다시 말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아주 거대한 조직 안에 있는, 예, 그런 조직입니다. 밑에 조직은, 예, 침묵 단체예요. 뭐 그냥 더블, 아, 뭐 저기 뭡니까, 로타리 클럽처럼. 그러나 위로 갈수록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33단계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자세히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전원예배 꼭 좀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이면 어떻게 세계가 움직인 걸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앞으로 종말을 준비할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것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들이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려면 그냥 순간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어느 나라든 그들이 맘만 먹으면 망하게 할 수 있는 나라. 왜? 왜 채권자는 채무자를 망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막 휘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는,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고 한 사람의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PR을, 영적인 눈을 열고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겠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대로,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고 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넣어준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우상 숭배, 그리고 음욕,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살기 위하여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버려야 됩니다. 다 쏟을 것이니까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알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빛의 갑옷으로 입게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는 위대한, 그런 그 능력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것이 사모되지 않습니다. 서기금 여기 보세요. 서간나. 예. 근데 졸진 않았지? 눈이 조그매서 그렇지? 눈이 조금만서 그런 거지?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박인민 목사가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게 계속 감동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저게 감동을 하죠. 그래서 저 또한 준비하고 우리 성도를 준비하고 또 이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같이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 알곡입니까? 하나님, 나는 미련한 처녀입니까? 하나님, 나는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하나님, 내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채워져야 할 사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